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챌린지입니다. 오늘 건강 산책은 새콤하고 달콤한 맛으로 군침을 돌게 하는 앵두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앵두나무는 장미과 벚나무 속에 속하는 활엽 과목으로서 4월에 꽃이 피어 6월이면 빨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앵두에는 비타민과 사과산, 시트루산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으며 붉은색의 색소는 안토시아닌 성분인데 앵두를 입안에 넣으면 녹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신맛은 사과산 등의 유기산인데 앵두에 1.5%가량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앵두씨를 생약으로 이용하여 기침과 변비의 약재로 쓰이며 앵두의 유기산은 체내에서 신진대사를 도와주어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앵두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정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수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며 부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폐기능을 도와 가래를 없애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앵두는 젤리나 잼, 청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며 소주에 담궈서 약주로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을 제공하는 앵두의 효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앵두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소화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특히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붓기를 완화해 줍니다. 앵두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유기산은 항염증 작용을 하여 붓기를 완화해주며 체내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여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앵두에는 시트루산, 사과산, 구연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빠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앵두에 포함된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피로 회복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앵두는 비타민A와 C가 풍부하여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며 비타민A는 피부의 건강한 세포 재생을 돕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앵두는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하여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앵두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관절염을 예방해 줍니다. 앵두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염증 작용을 통해 관절염을 예방하고 완화하여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 관련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앵두는 폐와 기관지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고 비타민C와 기타 항산화 물질은 폐를 보호하고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앵두에 함유된 퀘르세틴 성분은 모세 혈관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혈관 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식욕을 정진시켜 줍니다. 앵두의 새콤 달콤한 맛은 식욕을 돋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입맛이 없을 때 앵두를 섭취하면 식욕을 정진시키고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앵두는 100g당 29kcal로
열량이 매우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저칼로리의 과일입니다. 또한 펙틴 성분이 풍부하여 변비 해소와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앵두씨에는 독성 성분인 시안 대당체가 함유되어 있어 씨앗을 제거하고 섭취하면 안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산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